그러니까 시리 터미널 옆에 있는 저 여성분이 저기 뭐나 연수일에 터미널을 불러라 하는데 네가 불러보세요. 네가 네? 반주 없이 부를 수 있습니까? 난 반주 없이 진짜 못 부르겠어. 아이, 그러니까 그...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도깨비님은 반주 없이 하는 게 고속버스 와우 차창면문 외로운 소년 울고 있네. 부담이 아 뭐야 긴장하셨구만. 고속버스 차창 넘은 외로운 남자 울고 있네. 그때 그 시절 옛사랑을 찾아서 이 거리를 다시 왔구만. 기약없이 떠나야 했던 그 세월이 너무 길었나.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까먹었죠? 뭘 까먹어? 과속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네. 옛사랑이 그리워서 우네. 터미널에 비가 오네. 어우 잘하셨어. 변했을까 예쁘던 얼굴 내 이름도 이젠 잊었을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니까 옛날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동산 박달재를 울고는 눈물이니마 보라 기약이나 성황님께 빌고 가소. 도토리 묵을 사슴 허리춤에 따라주이며 한사코 구나 박달재의 극공이야. 되십니까? 잘하셨네요. 둘이 놀고 자빠져. 뭐 재밌네. 이런 재미죠 뭐. 자빠졌다. 뭐 있어요? 자빠졌다 하든 뒤집었다 하든. 우리가 너무 남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사님. 남 의식해서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오그라, 살아야지. 오그라 들어가고 불쌍해. 근데 우울증도 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저 보리님도 남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보리님. 보리님? 네, 우리 저 존경하는 보리님. 근데 왜 보리님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름이 이쁘던데. 보리님. 저 밀가루님. 뭐. 밀가루님, 보리님. 쌀님. 또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봐 도마토님 뭐 이렇게 지어도 되는데. 보리 보리 이쁜 거 같아. 보리 밀 밀님 보리님 하여튼 여기서 언급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보리님은 아주
멋진 구독자십니다. 멋진 구독자 맞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꼭 한번 옛날에 옛날에 유튜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독하셨다가 나가셨다가 또 다시 들어오셨다가 이런 일도 많은데 그 수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을 드리고 탁실 마을 이 이리 가는 거 아닌가? 응? 아이고 이게 지나가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떻게 탈 거나 없나? 에이. 아 그래도 지나온 것 같아 이거. 안내 시작을 눌러야지. 아, 조금 더 가야 된다. 아, 돌리라고 돼 있네. 지나갔다는 얘기야, 이게. 아이씨, 참. 턴하라고 돼 있구만. 저쪽에서. 맞지? 노래하냐고, 당신이. 아, 그래도 박수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봐줘야죠. 아, 그래도 박수를 이렇게 맞춰줘야지. 아, 박수고 나발이고, 이걸, 저기, 내비를 제대로 봐주셔야지. 가만히 있어. 요리 가는 게 맞지? 다시. 맞지? 아, 네. 맞네, 맞네. 닥실 마을. 옛날에 닥실 마을 한번 가본 것 같은데요. 가본 적 없습니다. 없나요? 뽑아 하지 마세요. 간 것 같은데. 자,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면 1번지. 외로운 서만아 새들의 고향. 거기가 아니고 여기는 경상북도 봉화군입니다, 여러분. 지금 탁실마을을 가고 있어요. 근데요, 봉화가요. 경상북도도 봉화가 있고 경상남도도 봉화가 있어요. 경상남도에 무슨 노무현 생각 노무현 봉화 아닌가요? 참 무식이 탄로 나십니다요. 봉화예요? 봉화가 아니고요. 봉화 마을입니다. 봉화. 여기도 봉화. 여기는 봉화. 바닥질난다 할 때 그 화. 거기는 봉화. 거기는 경상남도죠? 경상도 김해 쪽 어디 그 어디 있습니다. 봉화. 봉화 마을. 여기는 봉화. 가만 있어봐. 좌회전. 가자 가자 탁실 마을 구경을 가자. 청량사 산을 좀 가야지. 청량 이리 가면 되는 모양. 청량산. 아니 요거 보고 청량산을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 청량산. 야 이거 뭐 중얼중얼 하고 되는 게 시간도 잘 가고 뭐 영상 분량도 팍팍 올라가고. 아 싸라. 아 싸라. 세워라 나는 아이 뭐라도 보질 않느냐 너를. 아 근데 노래가 나오던 노래가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 참 원래 저기 옆에서 이렇게 하면요 안 돼요 노래가. 그래요? 그 한 노래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박수 치고 부를 테니까. 노래 뭐 할까? 초가슴 간노막살이 다가다가다 떠날 수 없네 실버덜러진 자가자가진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어떻게 이렇게 반주도 없이 생음한 걸 잘한다. 장단님과 둘이 살짝 정다월아 초가삼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난 진짜 노래, 반주가 없으면 노래가 안 되는데 참 잘하시네. 나는 다 죽어도 입은 살아있을 겁니다. 입은. 그러니까 응? 키가 입은. 대단하셔. 그러니까 이걸 하시 유튜브. 야 근데 옆에 뭐 있으니까 안 심심하네. 안 심심해. 재밌어요 도깨비님. 진짜요? 아유, 이러고 쫓아다니면 진짜. 아니 근데 진짜입니까? 우울증도 없어지고. 가만있어 봐.
삼척길 같은데. 닥실 맞아요 여기. 네? 닥실이라고 써놨어요? 예예. 진짜요? 예, 닥실이라고 써놨는데요.